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영상으로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이 주님 안에 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 본 요한 1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 서신에는 영적인 어떤 성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자녀들 중에 또 아비, 또 청년, 아이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아비들, 13절 말씀에서부터 아비들 이야기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 바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안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원문으로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만이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신앙과 그 뿌리,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냥 이전에 한번 경험하고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들에게 요한은 신앙의 아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한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청년들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좀 더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청년들에게는 영적인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마귀로부터,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을 바로 청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영적인 강인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의 삶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은 아이들이다라고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아이들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비, 영적인 청년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요한이 설명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가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싸우지 못하고 청년의 때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아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아이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하루의 여정에는 영적인 아이가 아닌 영적인 청년들 대적을 능히 싸워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아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비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은 또한 18절 이하로부터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설명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며 사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이겨내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실 때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